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어휴, 지냈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앞머리를 안 깎아서 그렇지 아, 뭐. 머리를 안 깎으셔서 좀 그런가? 며칠 이렇게 좀 길렀습니다. 예, 머리가 많이 기르셨네요, 아, 그죠? 예. 야, 우리 자연인님 참, 어서 오십시오. 예, 얼굴 뵙기 힘듭니다. 아, 참. 야, 날씨가 오늘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저기 요새 계속 그런데. 예. 저녁에는 조금 시원하긴 한데. 저녁에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저녁에 많이 달라지셨네. 어 그치? 아니 아, 저녁에는 머리를 안 깎아서. 아, 그치? 네, 훨씬 올라가십시오. 좋아 보이세요, 그죠? 얼굴 많이 좋아지셨는 것 같은데. 아, 네. 모기가 많아서 어떡해요? 힘드셨죠? 아,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좀 시원해졌거든요. 예. 저녁에 저녁에. 근데 저녁에는 여기도 별로 안 시원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요, 한 고비를 넘은 것 아, 같아요. 놈이 아, 참. 오전에, 아, 저녁에도 저 너무 뜨거우니까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우리 지금은 밤에 시원합니다. 예. 열대야가 심했나 보네, 그쵸? 그렇죠. 원산에는 뭐, 이 닭장이 거의 이거는 닭장이 예술이죠, 그죠?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 오, 땅콩도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어, 이제 많이 살았죠. 야, 이렇게 심은 게. 야, 땅콩 엄청 심어 놓으셨네. 땅콩이 주식이세요? 아, 땅콩이, 누구나 좋아하는 땅콩입니까? 예. 아, 야, 이게 또 여름에 오니 분위기 좋네요. 또 봄하고 또 틀리네, 그죠? 근데 제가 예. 불 제거, 저기 불탁 켜고 아우, 이거 풀 잡느라고 애 먹었겠네요. 이제 막 시원한 물, 그죠?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예. 막 뜯습니다, 시원한 물. 아우, 야. 아유, 아니, 올라가시죠. 이거 풀 잡느라고 애를 먹었겠어요. 아니, 안 그러면 다니질 못하잖아요. 어우, 야. 그죠? 풀약도 마당에 좀 치고, 야. 좀 깨끗하게. 많이 깨끗해졌다, 엄청나게 깨끗한데요? 예. 우리 여기 자연님 앞에 개울 봐봐요, 개울. 네, 개울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야, 물 보세요. 아, 여기도. 와, 여기 골뱅이 많다. 여기도 골뱅이 많다. 어, 자연산 골뱅이. 와. 야, 다슬기 많네. 예, 여기도 다슬기. 오, 이거 봐. 엄청나. 여기도 다슬기. 여기도 다슬기. 잠깐 사이. 살려줘야 되겠죠, 그죠? 아. 야. 다슬기 많구나. 오, 여 다슬기 많네. 다슬기가 아주 그냥. 예, 여기 샘물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전히 물은 잘 나옵니다. 물은 잘 나와요. 아, 진짜 예술이다, 예술. 예, 물 나오는 거 보세요. 거의 물이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진정한 샘물이 아닌가. 예, 물 양도 많지도 않고. 오, 야. 예, 완전 얼음물이야, 얼음물. 야, 물 좋다, 진짜. 샘물이 진짜 좋다, 여기. 아, 여기다가도 깻잎 좀 심어 놓으셨네. 도라지도 심어 놓으셨고.
야. 그냥 오십시오. 예. 아이고. 모르겠어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왕이 깨어지도 하고. 그죠. 깨끗이 사갖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떡은 다 마셨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지금 싼데. 네, 아니 샘물에서 먹고 왔어요. 아, 그 잘하셨네. 예, 그 물이 엄청 시원하더라고. 시원하지. 예, 예. 샘물에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냉장고가 필요 없겠어요. 엄청 좀 드릴까요? 아, 여보, 제가 먹을게. 아, 그러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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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지 말라. 여기는 뱀은 안 나와요? 뭐 뱀은 있다고 있을 텐데. 예. 네. 제 문에는 잘 안 뛰더라고요. 아, 안 뛰더라고요? 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많기는 많을 텐데. 예. 네. 아마 풀숲에는 아마 저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요즘 독이 바짝 올라갖고. 아. 떡이 다 맛있겠어요. 예, 네, 드실. 아. 아, 장, 겨울 장작이. 물 전문을 열고 나가시면 돼요. 예, 네, 겨울 장작이 그대로 있네요. 한 해 떼고 빠지도 한 해 나왔어요. 아이고. 야, 이 좋은. 아유. 감자는 다 캐내고. 아, 감자 캤습니까? 네네. 아. 감자 캐고. 좋다고 나는데. 저쪽 가운데가 감자밭이었고. 아, 여기도 땅콩 심으셨네요. 어, 앞에는 땅콩이네. 네, 땅콩이고. 그리고 중간에 콩도 좀 심었고. 예. 까지 많이 따먹었어요. 가지요? 네. 아. 아, 두 가지. 빨간사하고, 이건 빨간 감자. 아, 빨간 감자요? 빨간 감자? 응, 빨간 감자 있어요. 아. 빨간 감자가 있어? 약간 아, 이거, 이게 빨간 감자고. 예, 예. 두 가지 심으셨어요. 이게 빨간 감자네, 그죠? 응. 그냥 이렇게 노란 거 하고. 예. 두 가지 심었어요. 이게 빨간 감자고. 감자, 어떻게 찾아나 싶어서. 아, 요게 빨간 감자네. 어, 다르죠? 네, 색깔이 틀리네, 그죠? 그렇죠. 네, 이거랑 이거랑. 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요 두 대에 고르게 따로 심었습니다.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맛은?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요게 좀 더 쫀득하고, 요게 쫀득하고. 좀, 그 좀 이렇게 일반 감자 같고. 일반 감자 같고. 네. 그리고 안 심어본 거, 그 씨를 누가 주셔서 한번 심어봤어요. 아, 나 이런 감자는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처음 보는 감자. 아, 큰 거는 좀 굽습니다. 예. 굵어요. 와, 오늘도 날씨가. 호호호호. 장난이 아니네. 굵은 거예요. 아, 이, 빨간 감자. 이거 빨간 감자다. 네. 오, 싹이 난다. 요새 너무 더워서. 예. 싹이 난다, 싹이 나. 야, 대농입니다, 대농. 예, 예, 그 이쁘다, 그죠? 예. 감자, 색깔도 바랗게 예뻐요. 감자가 이쁘네요. 아, 거기 꼭 저기 남미 감자 같아요. 이게 뭐 종류, 예.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다른 분이 권해주셔가지고. 예. 아, 아니, 그거를 우리 주신다고요? 아이고, 나. 야, 이거 어떻게 받아요, 내가? 아이고, 예?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것도 저도 엄청나게 우리,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이게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빨간 감자니까 예. 맛도 한번 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게 맛보는 것처럼 양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꽤 저 땅이 저렇게 뭐냐, 저기 좀 기름지가지고. 아, 잘 됐나 봐요. 그름을 많이 안 했는데도 잘 컸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봤지. 예, 예. 그나마 이렇게 이, 오래 이렇게 막 살아가지고 그게 작은 그림이었나 봐요. 이 집을 그러면 가을까지 비워줘야 돼요? 저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참. 요 오신 지 지금 한 1년 됐죠? 아, 1년은 조금 더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야, 그러면 거의 한 1년 만에 또 비워줘야 되네. 너무 아깝다, 그죠? 아, 아깝긴 해도. 예. 원래 그렇게 뭐 말씀을 듣고 예, 예. 제가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죠. 아, 이 집이 진짜 좋은 집인데 그죠? 네. 집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도 집이 깨끗하고 예. 관리가 잘 된 집이에요. 운치 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생겼었어요. 예. 집이 너무 예뻐요.
집이 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잘 갔거든요. 그죠? 이거 완전 옛날 집이잖아요. 요즘 이런 집 만나기 힘든데. 진짜 이런 집이 없더라고. 이런 집 만나기 힘들어. 네,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집이 거의 없어요. 옛날 집 치고. 옛날 집 치고는. 네. 그 요즘 집들을 가보면 다 헐어 치우거나 이래요. 이제 이런 집들이 다 망가지니까 관리가 안 돼갖고 다 그냥 다 헐어 치우더라고. 네. 추세가. 네. 네. 그래서 새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런 집, 이런 집들은 손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 요 집은. 네. 잘 건사됐다. 건사가 잘 돼갖고, 그죠? 네. 아, 진짜. 아, 오래간만에 저 뒤쪽으로 한번 오십시오. 예, 예. 저, 오두막. 오, 가지 너무 잘 쓰셨는데. 아. 와. 아, 많이 따먹으십니다. 가지가 엄청 실하다. 가지 엄청 실하다. 너무 크다, 너무 커. 예. 수박도 잘 제가 수박도 많이 따먹고 이제 수박도 키우셨어요? 수박. 엄마 수박도 있다. 이제 너무 많이 말랐습니다. 그 줄기가. 이런 즐거움이 있죠. 시골에. 와. 시골에 사는 즐거움. 참외도 키우셨네요. 네. 세 포기, 네 포기씩. 참외. 야, 땅콩이 대농인데요. 아, 땅콩이 잘 됐습니다. 전신이 네. 땅콩인데요. 진짜 잘 됐는데. 저기는 뭐 심었던 건데요? 어, 그거는 빨간 감자. 아, 저 감자 심었던 데고. 빨간 감자. 아. 야, 여기 뭐 텃밭이 넓어 놓으니까. 그죠? 내미가 또 신나게 울어댄다. 아, 풀이 너무 막 우거져서. 예. 네. 이제 통을 좀 봤습니다. 아. 약도 좀 치고. 약을 좀 쳤네요, 그죠? 네. 이 터가 넓어갖고. 아, 근데 이 깨가 너무 많이 막 반 남아 다 말라 죽었어. 다 말라 죽었네? 아. 깨가 다 죽었어, 깨가 다 죽었어. 그래, 군대마다 새로, 새로 실이 있는데. 예. 아, 그래도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네, 그죠? 잘 안 되네, 이제. 시원해, 그냥. 말라가지고. 계곡에 갑시다, 계곡에. 더운데. 이거 너무 덥다. 계곡에 가자. 이야. 계곡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아이고야. 야. 예, 여기 들어오니까 아마 시원합니다. 우와, 땀에. 예, 여기 자연이님 완전히 나만의 계곡. 여기 선녀탄. 아, 여기도. 어, 여기도 다슬기 많네요. 예, 여기 다슬기가 많다, 여기도. 어. 야, 여기 완전 선녀탕이네. 어, 여기 다슬기가 많다, 야. 얘들이 좀 이상하네. 다슬기 많네, 그죠? 어, 저 골뱅이 좋네. 예, 골뱅이 엄청나, 여기. 어, 다슬기 엄청 해드렸어. 다슬기 많어. 얘들 뭐 묶은데? 야, 좀 물 봐라, 저기. 우와, 고기도 많네. 봄하고 또 틀리죠, 그죠? 여기 동네분들 말씀이 예. 열무거도 살았답니다. 열무거? 네.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그죠? 눈에 잘 안 보이죠? 열무거가 없는데. 얘들도. 여기 열무거가 있을만한데, 여기는. 대신에 좀 굵은 그 고기들도 예. 많이 살았답니다. 예. 이제 버들치는 많네 저기. 예. 아, 고기들이 여기 좀 많네. 버들치는 많아. 와, 진짜 덥다 더워. 근데 올해 물이 너무 작아요. 물이 수장이 너무 저 줄어서. 예.
올해 물이 좀 비가 많이 안 왔는가 봐요, 이쪽으로는, 그죠? 장마가 지나가도. 예. 아니, 그렇게 많이 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네, 그죠? 네. 물이 많이 없네. 물이 좀, 비가 좀 더 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집에 호스에도 물이 안 나와서. 예. 한 방울씩 나오더라고요. 아. 끝내주죠, 여기. 지금 물이 폭포처럼 막 쏟아지면 예. 보기 좋은데. 어, 뭐 저 정도만 내려와도 뭐, 그죠? 어, 물이 많이 쏟았어요. 예. 아니, 저 정도만 내려와도. 그죠? 매미가 신나게 울어댄다. 어, 동네 분들 말씀에 지금 수달이 보인답니다. 수달이요? 가끔 이렇게 올라온대요? 길 옆으로 아, 도랑으로 지나다닌다. 도랑으로? 네. 아. 야. 수달이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수달이 고기를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예, 네, 그죠? 맛있는 거 다 잡아먹었을까, 걔들이. 동네 들어오는 그 길가에서 예. 아니, 사람들이 보고는 그래. 예. 올려고 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여기다. 야, 여기 다 문 열어놔. 예, 방 안에서 이렇게 또 보는 풍경도 아주 좋아요. 어머, 어머. 조금 앉아 있다 가겠습니다. 어, 확실히. 여기서 보는 풍경도 좋죠, 그죠? 흙집이라서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예, 방이 괜찮죠, 그죠? 네. 예. 아, 진짜. 예, 이런 것도 오래간만에 본다. 조금만 앉아. 이런 모기장 같은 것도 그죠? 어,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거. 그쵸? 예. 아, 모기 들어올까 봐. 모기가 오, 바람이 시원합니다. 오. 에어컨 바. 아니, 보다 더 시원해. 예, 완전 에어컨 바람인데 이거. 그죠? 어. 아, 좋다, 이게. 어, 조금만 찍을까요? 예. 이게 망사를 해놔가지고. 어, 모기는 안 들어오겠다. 예. 여기 문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예.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예, 잘 만들어 놓으셨네. 아유, 희한하게 만들어 놨대. 예. 이런 집 참 보기 힘들어요. 아, 이제는 이런 집 보기 힘들어요. 예. 이제 이런 집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집이 거의 예술입니다, 예술. 조금 앉았다 갈까요? 네, 오늘 밖에 날씨가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 집도 이제는 예, 한 가을쯤 되면은 예, 집을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더 좋은 집을 예, 구해가지고 우리 저기 자연이님이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따, 참 이렇게 좋은 집 구하는 것도 힘든데, 그죠?
샴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